자기요. 또 기어나갔네. 아, 또 나간 거구나. 어머머, 뭐야, 뭔 일이야. 애기 두고 사라진다고, 새벽에? 이건 또 다규씨 이러면 안 돼, 진짜. 이거 뭐야. 너무 극단적인 행동들이야. 아이가 혼자 저렇게 울고 있는데. 이제 싸움이 안 되니까 회피를 해버렸네. 자, 결국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현석 씨는 아내분이 술 마시는 게 싫다. 그죠? 예. 그러면은 한 번 마실 때 주량이 어떻게 돼요? 그 주량이라는 게 네. 이제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라 그냥 내가 들어가는 양이 주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양이 기본적으로 얼마나 기본적으로 이제 제 눈앞에서 본 거는 4병에 5병까지 되는데 그렇게 먹고 남은 이제 스타트죠. 또 도망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술이 4, 5병이 주량이야, 그러면. 술을 왜 그렇게 많이 마시는 거예요? 맛이 있어서 먹는 거는 아니고 이제 먹으면은 제가 뭐 얘기, 진지한 얘기 같은 거를 좀 더 말을 할 수 있기도 하고 힘들어서 먹는 거. 근데 진짜 심리학에서는 뭔가에 중독되는 게 연결감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서 그 허한 마음을 다른 대상의 어떤 중독됨으로서 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다규 씨가 되게 외로운 상황일 수 있어요. 못 나가게 하는 건 내가 이해돼. 왜냐면 너무 술을 먹고 자고 쉬니까 자꾸 그런 것 같아. 걱정이 되고 그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사고 칠까 봐 자꾸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자꾸 말을 끊고 욕을 하고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런 사람인가 싶은 생각에 난 너무 자존감이 떨어질 그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게 좀 보였거든요. 아이고 어디가?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디가? 안 되는 거야, 저거는 진짜. 애엄마가 어딜 가? 그래, 아. 또 기어나갔네. 아우, 답답해. 아우, 나도 답답해 죽겠네, 오늘, 와. 이제 놀랍지도 않아요. 그럴 줄 알았으니까. 하도 지속되다 보니까 와이프랑 술 먹은 날이면 자동으로 한 3시 정도 되면 눈이 떠져요. 꼭 병 생긴 것 마냥. 아니 저렇게 나가는 게 예전에도 그랬나 봐. 아 이거 찾으러 가는 거야? 어머. 재현 드라마가 아니고 실제야? 실제인 거. 와. 술을 먹은 게 10번이라면 최소 9번 정도 사라지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때부터는 이제 괴물이 되는 거야. 친구들 번호는 모르나? 똑같아요. 안 받아요. 같이 먹어보면. 술이 절제력을 완전 상실시켜버리는 거야. 여기 어디예요? 어디야? 아, 혼자 있네. 혼자? 아, 이거 되게 위험하다. 진짜 이거 이러면 안 돼, 다규 씨. 여보세요? 다규!
오빠가 집 앞에도 못 나가게 하니까 나는 답답해서 미칠 것 같거든? 약간 정신병자 같지 않아? 정신병자? 어. 야, 난 진짜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짜증나거든? 아, 그 생각하는 게 좀비야. 그니까. 아, 나 진심 이해가 안 가. 아, 참 어렵다. 남편이 대화가 안 통할 때는 이해도 안 가고 답답해요. 대화가 결국에 안 돼서 그래서 나가는 것 같아요. 답답해서 그렇지. 그렇게라도 나가서 숨통이 트였던 것 같아요. 집이 답답한 거야. 걱정된다. 뭐가? 파국으로 갈까 봐? 약간 좀. 응. 친구는 걱정되지. 아,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어. 야, 잘했네. 그래도 가까이 있었나 보다, 다행. 야. 안 왔다. 야, 하다 뒤에 나와. 여기서 퍼먹고 있냐. 너랑 얘기가... 대화를 총 맞았냐? 너랑 얘기가 안 끝나서 얘기하려고 나온 거잖아, 친구랑. 뒷구석에서 얘기하면 되잖아. 뭐 기어 나와, X 하고 있어. 아니, 나올 수도... 말이 좀 너무 심하다. 아무리 잘못해도 저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 막 때리고 이런 적은 없죠. 때린 적은? 일단 하지 말고 빨리 집으로 와. 하, 지금 어떡하지? 아, 이거. 뭐 다녀? 보나는데? 퍼먹었으면 좀 쳐자야. X 하지 말고. 아, 먼저 자라고. 이거 쳐먹으면 알아서 할게. 그게 가서 자라고 일단. 아, 알아서 할게. 사람이 말하잖아. X 하지 말고 저 얘기하라고. 어머. 어우. 오, 좀 심하네, 저. 일단 가서 자라니까. 자라고. 그냥 그 입 닥쳐. 그냥 가서 자. 말하지 마. 입 열지 마. 짜증나니까. 가, 자. 자, 가. 어, 왜 저래. 빨리 가. 그만 쳐. 너는 가서 자. 점점 세진다. 맞아, 점점. 강도가. 왜냐면 받는 사람도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어? 옛날에 누가 쫄았는데 나한테 왜 안 쫄지? 그럼 더 가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말로 안 됐을 때 이거 나가는 거야. 아, 맞아. 나중에 악밖에 안 나왔을 때는 그렇게 돼. 파국이야, 파국. 그거 내가 찾으러 쳐나가야 되냐? 내가 나오래? 그럼 어떡해? 나는 출근해야 되는데? 그럼 한없이 기다릴까? 그럼 네가 아침에 안 들어오면 출근하지 말까? 내가 아침에 안 들어오니? 아, 그럼 아침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게 당연한 거야? 이건 아니야. 그래, 이건 아니다, 진짜. 힘들면 말을 하고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놈의 술만 처먹고 얘기하려고 그래. 뭔 말로 풀어? 뭐 네가 제대로 얘기한 적은 있냐? 내가 없어? 없는데? 계속 반복이네. 아, 그러니까 얘기했던 악순환, 악순환. 이해 못하고 얘기 안 할 거면 이혼해? 이혼해? 어? 이래서 이혼 얘기까지 나왔고. 후후후. 아, 이제 우와. 이해가 된다. 그래서 이게 서류가 이해가 되긴 하네. 다
다교 씨가 먼저 이혼을 꺼낸 거구나. 답답해. 넌 입에서 그런 말밖에 안 나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얘기하고 싶으면 퍼먹지 말고 얘기를 하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 같아. 답답하지. 대화가 아예 안 되겠다. 술 안 먹으면 대화가 좀 되나? 안 될 거 같은데. 안 돼, 안 돼. 어이가 없다. 술만 처먹으면 그러더라고요. 도움이 필요해 보이네요. 아휴, 서로 지치겠다, 서로. 그럼 자. 저도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참는다 해도 똑같이 하는데 계속 참을 수는 없잖아요. 너무 지친데 안 좋은 생각밖에 안 들었죠. 같이 내가 살아야 되나? 살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한계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가다가 관계가 이어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자, 여기. 일단 접수하세요, 법원에. 자, 여기. 일단 접수하세요, 법원에. 어머. 여기까지는 보면 안 되겠어요. 뭐 다 나아지지 않는 이상 접수하라 그랬어요. 언어폭력도 가정폭력의 일종이고 이게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본인이 아내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잖아요. 아내가 술 먹고 많이 힘들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상대방이 잘못한 걸 내가 막 욕을 하거나 그러면 내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절대 하면 안 돼요. 네, 이대로는 안 돼. 옆으로 앉아. 이건 반드시 도움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작진이 나섰어요. 잘했네. 큰일 났다, 제작진. 병원 가서 상담받을 정도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 있었어요. 와이프랑 해결할 문제 같은데 제작진분들이 보고 이건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가게 된 것 같아요. 이거는 둘이 해결이 안 돼. 다교님 검사 결과예요, 지금. 우울증 검사예요. 우울증 검사. 이건 뭘 말하냐면 다교 씨가 현재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상태이다라는 걸 표시하고 있어요. 이것도 치료받을래. 그래, 우울하니까. 술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검사를 좀 해봤는데요. 알코올 의존,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되어 있어요. 알코올 의존,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되어 아이고, 있어요. 아이고, 왜? 총점은 40점 만점인데요. 지금 몇 점으로 나오죠? 28. 28점으로 나와요. 26점 이상이면 알코올 의존, 치료가 필요한 높아. 상태로 되어 있어요. 진짜 속상하다. 너무 속상해. 제가 스스로 병이구나라고 생각은 못했고 주변에서 말로만 들어서 아 나는 아니겠지 했는데 제 얘기가 되고 나니까 착잡했어요.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흔할까? 아니, 흔하지 않죠? 흔하지 않죠? 네. 친정 아빠? 왜? 친정 부모님하고는 자주 만나세요? 알코올 중독이셔가지고. 아빠가 술 때문에. 아버지가? 네. 베개 밑에 칼을 숨기고 잔다든지 이제 엄마한테 이제 죽여버린다. 아이고. 아이고. 아. 어려웠을 때는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아빠가 매일 드셨을 거니까 매일이 공포였겠네. 상처가 깊네.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네. 그래. 꼬맹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형. 어린 시절부터 상처가 많은 거야. 뭘래? 안주 먹으면서 먹어. 응. 자기도 모르겠는데 아빠가 저렇게 따라가고 있으니. 이상한 대물림이다. 알코올 문제는 유전력이 셉니다. 아유 아유 아유. 아 진짜로? 중독질환 유전력이 굉장히 세요. 다규 씨가 꼭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이 문제를 본인이 조절하지 못하시면 신우에게 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 저게 심각한데. 안 돼. 되물리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잖아. 아이고. 닮아가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현성님. 욕설을 자제하지 않으시면 신우가 똑같이 욕설합니다. 그러니까. 아, 맞아. 어? 부인은 우울증까지 있는 상태란 말이야. 약해. 굉장히 취약해 있는 상태인데 말 자르고 욕하고 이거는 절대 아니야. 맞아. 에? 평강 오랜만이다. 그래도 병원 갔다 온 그게 있나 보다. 바뀌었다 뭔가. 되게 심각해. 어? 어 그러니까 생각하느라. 뭔 생각? 그냥 이것저것. 생각이 많겠지. 문득 나 그 생각 들더라. 우리 기억나? 갑자기 뭐 병원 갔는데 애기 부었다고. 아 태어났어. 자기 조카였으면은 애기를 지우라 그런다고. 진짜 놀래가지고 너 그날 많이 울고. 가지고 내가 한 군데만 더 가보자. 한 군데만 더 가보자. 기억나지? 응. 마지막 간 데가 괜찮다고 해서 그거 뭐 그거 믿고 어찌 됐든 한번 지켜보자. 나 보자. 우리가 그러고 판단을 했잖아. 정말 잘했잖아. 그지? 셋이 사는 게 진짜 기적이네요. 선생님 듣고 그 생각 나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지키려고 했는데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지? 싶어서. 그래. 근데 그럼 뭐 바뀔 수 있다면 얘기도 안 꺼내고 안 마실게. 진심이야? 어. 정말로? 오. 진짜. 아 이거 본인을 통해서라도. 오. 잘했어. 나도 고칠 거 고치고 욕 좀 이제 안 한다고는 말 못 하겠어. 왜 못해? 약속해야지.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도 왔는데 태어난 우리 신호를 위해서니까. 그지. 나 앞으로는 그렇게 그냥 열심히 살아보자고. 그치. 이런 게 대화예요. 맞아. 어? 맞네, 그러고 보니까. 이게 대화야. 대화네. 잘 살자. 내가 착각해. 대박, 대박. 아이, 귀여워. 얘 보면 다 된다. 그럼 얘를 위해서 그냥 하는 거지.
오늘 VCR 중에 제일 행복한 장면 아닙니까 이거? 와. 처음 저런 장면 나오네. 와 진짜. 야 이렇게 행복해지니까 아까 술 딱 왔을 때 그 미소가 나오는데? 그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럼.